커피 한잔 음영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14번째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.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. 사후 소화시키지 말라고 해도 소화를 시키며 대덕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몸속을 주문합니다. 하지만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잠재의식에 남겨주는 남아프리카 유아네스 브루크 한 목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일반적인 의학 소견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워큐 이론을 실천하고자 반드시 하루에 몇 번씩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. 방법은